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아, 나무꾼이요. 차를 세우고 예치기를 차 뒤에 놔두었다가 깜빡하고 집에 가려고 하다가 예치기를 차로 깔아뭉개었습니다. 얼마나 고장이 났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레카를 불렀습니다. 아유, 조금만 신경을 잘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일 못하고 수리비 들어가고, 아유, 그렇게 됩니다. 일단 레카를 불렀으니까, 레카가 오면은 차를 들어가지고 예치기를 꺼낼 생각입니다. 구제를 하려고요. 예치기가 조금이라도 고장이 들라고 해서 수리를 하려고 이렇게 레카를 불렀는데 일단 곧 레카가 올 것 같습니다. 자키로 가지고 뜨면은 빠져나올 공간이 확보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빠져나왔습니다. 아유, 수고하셨다, 야. 아이씨. 불타다 그랬습니다. 아이, 뒤에 나눠놓고, 밖으로 해버렸지, 뭐. 좀, 더운 게나, 땀 흘리고. 아유. 엔진, 이 본체만 안 부셔주면 되는데, 괜찮으려나? 아니, 이제, 자기 고장나고를 수리가 가능할란가 싶어서, 일단 레카를 불렀죠, 엄마. 그지고, 예. 아니, 요새, 가스 떼는 거 잘 옵니다. 가스 떼는 거요? 예. 이거 뭐, 시동 걸러가면 시동 걸 때 시급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 있죠. 보통 가스 떼는 게 있어요. 그게, 26만원? 뭐, 일단. 그리 비싸도 안 하더라고요. 아, 알았어요. 일단, 저, 수리센터 가보고. 아니, 되게 힘이 좋거든. 시동도 잘 걸리고. 힘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요거를 해야 되고. 내가 주로 빼는 데가 산이기 때문에 네. 힘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엔진이 있어야 돼. 예. 네. 아유. 요새, 전부 가스 다 바꿨대. 가스는 뭐 한 줄만 들어가면 뭐 온산 다 배고도면 넘닥한데. 아, 캔, 저, 부탄가스? 예, 예. 부탄가스에 딱 들어가더라고. 어. 불러 매는 게 있고, 달고 하는 게 있고, 두 가지더라고요. 아이고, 수고하셨다, 예, 어쨌든 간에. 아이고, 막, 이거, 시도 안 걸리면 막, 짜증나지? 예, 잡아 땡긴다고, 땀, 불 빼기 전에 땀도 안 흘리고. 네, 맞아요. 기름 냄새 나고. 그리 되면은 이제, 왕 짜증나지, 진짜. 힘은 조금 딸린다, 카드. 아니, 이제, 대부분 산에서 하니까. 아, 일단 가서 수리로 될란 거 함부로 보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아이고, 자, 농기구 수리센터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예, 농기구 센터 가서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비 3만원 들었네요. 잠깐 실수가 이제 시간도 허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그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